예. 아, 뒤에 크로마키 아니고 뒤에 그냥 집이에요. 예, 그냥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바꿨어요. 이번에 너무 캠이 크로마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합방하거나 그럴 때 너무 화질 안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구멍 찾는 코트가 500개를 오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참이 조겐터 멤버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좀 애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온다. 원래 희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한명 이제 이번 술 먹방을 계기로 해서 그런지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이제 시야로 이제 딱 들어오는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인지 우리가 좀더 일찍 더술 먹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가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네. 풍 받으니까 갑자기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뭐, 억지 토크 하나요? 억지 토크 하는 건 아니야. 예, 뭐, 억지 토크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 우리 형님께서 철국에. 조금은 방송 왜안 하노? 그 공지 보셨잖아요. 공지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바빠요. 예, 바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내일은 근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내일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연지가 또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합니다. 네. 내일은 무조건 보죠. 보고 네. 바빠서 오늘은 사실 통화를 못 했어요. 예. 저희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뭔가 반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방송에서도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예. 반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무튼 철구랑 둘이 고생 많은데 어쨌든 약발방이 최고임. 와, 우리 모던 닉 형님께서 5,000개 주영아! 주영아! 야, 이제 우리 살겠다. 거라서 좀 도움이 됐어? 아니, 너가 만든 건 아니지만. 진짜 자,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감사해요. 와서. 네. 나 따라해. 여기 일로 여기 서서. 네. 자, 이, 뛰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외치면 돼. 하나, 둘, 셋. 술! 술! 아, 고맙습니다, 형님.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발방 팬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약발방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의자 좀 이렇게 아, 해주세요. 네네. 자, 앉으세요, 사장님. 예. 약발방 들어가자. 아, 엉덩이 야, 조심하시고요. 야, 우리 진짜 오늘 2만 개 넘게 받는 거야? 와, 너무, 어머나, 뒤집어져. 씨발. 아, 이렇게 댕기면 한 3만 개까지 가자. 이게 약발방, 낙수야? 들어가야겠다. 정말 좋네. 약발방 예. 들어가자. 예. 수제비 좀 해올래? 아, 바로 해올게요. 어? 바로 올게요. 아, 진짜 수제비 한다고? 코피아 지금처럼 음식 찾고 알찬 방송 만들자. 주영아, 그냥 한 마디 하지 마, 하지 마. 에바, 하지 마. 바로 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해도 돼요. 왜? 아이, 괜찮아요. 근데 좀문좀 닫자. 나 진짜 추워 뒤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문을 열어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아, 여기 배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나 진짜 아니, 너무 됐다 이거 추워. 쌀국수. 그 잠깐이라도 뭐를 그 긴바지 입으면 어때? 긴바지 긴바지? 입고. 지금 너무 벗고 있어. 아까 막다뭐 노출하더라. 찌찌 보여주고. 2,000개 쏘고 배때지 까고 젖꼭지 까고 나이 36세. 그러면 뭐 5,000개는 뭐 근데 감사한 거야? 있잖아,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아니 오늘 멋있는데? 만 원 준다고 해도 진짜 만 원 준다고 해도 진짜 이거 할 사람들을 널렸어. 아 나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같이 돈을 주고 싶어. 후진성 그럼 6월 달에 디아사 클렌자리 남겨놔. 저. 어 북부노인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디아는 뭐 당연히 국룰이잖아요. 예. 뭐 스트리머건 BJ건 블리자드 불바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무조건 디아블로 무조건 하죠. 해야죠. 예. 거의 GTA급이니까. 뭐 그런 거고 어 뭐 먹고 싶으면 뭐 시켜. 바로 벗어줄게. 마라탕. 어? 빼고. 마라탕? 마라탕 개해반대. 어 빼고 빼고. 마라탕. 빼고. 수유?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뭔가 그 좀 뿍짝거리는 소리. 아 아니 시켜 먹는 걸로. 시켜 먹는 걸로. 왜냐면 어. 이 요리하는 소리가 많이 거슬리더라고. 방송 다시 보기 보니까. 디아블로 지금 사놓으라고. 나중에 사면 돈 아까운 기분이야. 뭐래? 나중에 사면은 그게 뭐 세일 되는 것도 아니고 웃기고 있네. 아니 지금 여기 이 돈은 여러분들 우리 생활비로 써야 돼. 돈이 줄줄줄줄 샌다. 씨발. 종합소득세 존나 많이 냈다 이 씨발. 작년에 사기 먹어갖고 이 씨발 종합소득세를 7,600만 원을 두 번씩 내야 된다 이 씨발. 이 개새끼 때문에. 예. 그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잘 지키셨나요? 예, 전 다 그런 거 하지 마. 왜요? 하지 마. 아까 한참 얘기 중이시던데. 예? 여자야. 알았다. 남자야 왜? 알았어. 저 뭐 먹고 그 마라탕 시켜. 마라탕. 마라탕? 너 배민 내 걸로 깔아놨지 않았어? 안 깔아놨어. 아 그래? 그러면은 어 핸드폰 꺼졌다 심지어. 어. 배터리 없어가지고. 왜 갑자기 또 여자야 드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야? 아 그냥 한 말이야. 가만 있어. 마라탕 그거, 마라탕 집이. 그거 아까 보니까 어제 배 걸레 짓 하셨어요? 배 많이 내주셨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아니 알아 아니 근데 알아서 BJ들 자꾸 내 배에다 손을 대. 아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은 그런데 왜 나한테 매력 있다 그래 자꾸? 아 나 좀 많이 그니까 왜냐면 좀 부담스러워. 어, 죄송한데 제 남자친구예요. 손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스킨십 막 이런 거 다 봤는데 네, 좀 무슨 스킨십을 해. 죄송합니다. 네 방송이니까 참고 넘겼어요. 네. 아이씨. 네. 이 정도 질투 가능하잖아요. 막 만지던데 손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 이렇게 하고.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어, 하던데? 아 정말. 근데 제 거예요. 응. 손은 지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응. 혹시 네 불만이 있으시면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여기 하이탕 마 여기 그때 저 시켰던 데 있잖아. 만두가 될지 어깨 올려졌냐 이 꼬리 찢어지겠노. 그니까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가질게요. 마라탕. 응? 세 군데밖에 없어요. 마라탕은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 다른 거 상관없어. 싹 다 가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아 그럼 뭐 시켜야 돼? 뜨뜻한 거 시켜 좀 쉽다매. 너 다 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항상 시켜 먹었던데 저기밖에 없어가지고. 망사 커플. 그쵸 솔직히 망상이죠. 어제 방송 저 못 봐가지고. 아 그리고 저 머리 만져주는 친구가 한 네 번인가 지금 벌써 만져주는데 내가 밥을 제대로 된 거 못 사갖고 저번에 노쇼도 했었어갖고 오늘 저 맛있는 거 장어 예 장어 18만 원어치 먹었어요. 셋이서 나를 왜 저격해? 카페에다 올려놨더라고. 어. 가만있어 뭐 왜 오야? 뭘 먹지? 치킨 먹자 치킨. 치킨? 아 치킨 싫어. 기름진 거 싫고 야식으로 오랜만에 저기 그 무뼈 닭발. 와 완벽하다 어. 진짜. 무뼈 닭발 한번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진짜 완벽하다. 뭐 국물 닭발이지? 지금 아이 낙곱새에 밥 비벼 먹는 건 어때요? 아 곱창 전 그 낙곱새 존나 싫어해. 아 그 느글거리는 거 싫구나 곱창 때문에. 오빠 영양제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알았어 먹을 게 있어봐. 어 국물 닭발 오케이. 영양제 오케이.
오돌뼈, 닭발, 국물 닭발 없나? 국물 닭발, 통뼈, 국물 닭발에 계란찜에 주먹밥 야스가자. 무뼈 닭발에다 오돌뼈에다 계란찜이나 알바. 아, 국물 닭발은 통뼈로 들어가네. 국물 무뼈 닭발 없나? 국물 무뼈? 역시 근본 융대요. 아, 이거 그거가 괜찮아요. 식후에 먹는 게 나아요? 저는 항상 식 전에 먹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유산균은 식 전에 먹으라던데 맞나요, 혹시? 아, 흡수가 더 잘 돼요? 헐, 감사합니다. 밥 먹고 드세요. 아, 야, 무슨 배달 팁이 5,000원에서 8,000원이고 네? 배달 팁이 1,500원? 이런 말, 씨발, 막 씨발, 막 자꾸 나오나. 안 되겠다. 우리 셀프 배달 가자. 그래. 너가 좀 가서 좀 차 타고 가서 좀 받아오자. 응? 해주세요, 해봐. 부탁할게. 아, 장난, 장난. 안 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아니야, 갔다 올게. 아, 장난 아니야. 말 이쁘게 해주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통뼈면은 국물 닭발에 통뼈면 좀 에바거든? 그냥 무뼈 닭발 먹어. 무뼈 닭발에다가 저 오돌뼈에다 계란찜에다가 알밥 나오는 거 요거 시키자. 너무 좋아. 요거 나는 맵찔이니까 순한 맛 시킬게. 그래. 어우, 난이 안 떨어졌다. 오메가3랑 마그네슘.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간 영양제. 수제비 디귿디귿. 에? 수제비요? 아니, 수제비 미리 얘기하면은 저거를 일부러 반죽해놨어요, 냉동실에. 그래서 다음에 미리 알려주면 미리 해동해서 해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여기 배짱 장사 지리네. 왜? 야, 어떻게 리뷰 이벤트를 안 하네? 어제 엽떡 남은 거는 어째노? 아, 그거 어제 우레기가 먹었어요. 데펴가지고 우레기가 쪼쪼 먹었어요. 저도 그래도 계속... 그래도 혹시 일말에 그거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아, 그래, 그래. 예. 아니, 너무 거지가 않냐? 근데? 아니야. 아, 리뷰 이벤트, 아니, 리뷰 이벤트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지인가요? 거지분이야? 아니면은 그냥 그 리뷰 찜했어요. 아니, 아니면 거지 같아 내가. 아니, 아니 나 너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빼고. 아니야.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거나 주세요는 너무 거지 같고.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음식을 더 신경 써달라도 되고 눈치껏 주셔라 이것도 되고. 아 왜? 시바 선 넘네. 야, 오늘 아무데도 시켜 먹을 수가 없겠다. 아직도 밖에 길을 얼었어. 키우 뭘 잘 부탁드려. 아니, 밖에 길 얼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여기가 완전 서울 강남 이런 데면은. 워낙 교통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시청이라든지 구청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그 염화칼슘을 뿌려갖고 눈을 없애. 근데 여기 인천 청라야. 염화칼슘 아직 안 뿌려져 있어갖고 지금 문 닫는 집들이 너무 많다. 이거 뭐 먹방 힘들겠는데? 랄프야. 아니 아니 제가 갈 거예요. 랄프님 제가 가면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 아, 포장할 수 있어? 포장이 되면. 아, 네가 더 빨라? 제가 더 빠른데. 이 배달 준비 중입니다라고 돼 있던데. 각 모르겠어. 그럼 포장 가능한 집으로 해가지고 너가 좀 저 셀프로다가 넌 밥 먹었나? 아, 그래? 알겠어, 랄프야. 아, 오늘 왜 다들 웬일이지? 왜 이렇게 다들 적극적이지? 나한테? 오빠? 왠 줄 알아? 왜? 너 때문이라고? 매니저 그저 아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다시 별풍선을 2만 개씩이나 받아는 이 때는 이런 모습. 아니, 솔직히 난 진짜 내가 힘들었겠냐? 나 힘든 거 없다. 아이고, 우리 모던 형님께서.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휴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휴방했었으면은 와, 아, 우리 형님께서 와와 잠깐만 정말 또 감사합니다. 이야, 와, 감사합니다. 자, 뛰어가면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스윙!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아, 형님. 와, 또, 또. 아이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춤이라도 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래... 나 어깨 아프잖아요. 아, 맞다. 네. 노래라도.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아, 독감이 진짜 안 빠져. 주변에 여러분들 독감 걸린 사람들 보셨죠? 독감이랑 코로나랑 변종 코로나랑 같이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아우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예. 아, 그래요. 그거라도 해드릴까요?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보다는, 예. 자, 왕간다님 춤 가 볼게요. 아니, 이번 원본 영상 지웠어? 헤, 상처받았구나. 아, 근황 올림픽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악플 달았나봐. 안 나오는 게 좋았을 것을 막 이러면서. 하, 참 그렇다니까. 자기들끼리 존나 레전드 만들어 놓고. 하, 알바노.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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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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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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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감사합니다, 형님. 더러워요? 아, 정말 극찬이십니다. 나 오다. 옷 줄까? 누나야, 일로 와. 너 뒤지게 피부. 좋아, 좋아. 자. 좋아.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조명이 너무 세서 그런가 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 헤헤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한주아도 유튜버입니다. 예.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요. 좋아 폼 미쳤다 진짜. 니아도 왔어. 아이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 이게 뭐노 하는 표정이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요. 에, 너무 귀여워요. 다시 빗질 좀 할게요. 얘, 주아, 리아도 보여주세요. 털이 양이 됐네. 그러니까. 예. 가자, 주아야. 주아, 이제 가고. 리아? 응. 리아는 이렇게 다리도 밑에도 받쳐줘야 돼요, 무거워서. 리아는 좀. 어깨가 보여줘. 어, 나 어깨가 너무 아파. 아이고, 고추를. 리아, 안녕하세요. 그래, 삼촌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예요. 내 머리라니. 애기한테. 안녕, 안녕. 안녕. 삼촌자 안녕. 아우, 이뻐라. 가자. 근데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예, 오줌이 너무 마려워갖고 오줌만 좀 후다닥 밝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고 먹방하고 오늘 방송 또 오래 열심히 해서 예, 내일 아마 그 순위 방송에서 할 거예요. 그... 예, 8시 이후로 할 텐데 아무튼 오늘 저는 뭐 새벽 6시까지 할게요. 예,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어, 싱크대 가지 마라.
배변 패드에 싸게 하고 하루 종일 방송만 시키고 싶네 미친놈. 저 방석 저거 좀 버리지. 아, 뭐 배 하루 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면서 딱히 두 손으로 잡고 먹을 것 같네. 아, 그래요? 예. 네. 무슨 오줌이 묻어? 오줌 안 묻었잖아. 아. 손 씻다가 그 손 씻는 물이 튄 거야. 예. 네. 아니 손 씻은 물이 튄 거야. 예. 손 씻은 물이 튄 거예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응? 바지 살게요. 창피해. 방송 중이잖아. 얼마나 급했으면 뛰어왔겠어. 에? 방송 중이잖아. 네, 이제 슬슬 랄프가 그 배달해서 갖고 온다 그랬으니까 이따가 먹방 하고요. 먹방하기 전까지 예, 좀 컨텐츠 좀 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모던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로. 예. 그러니까 와 풍요로 이렇게 뚫리다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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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씨발 아프리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갸뜩이나 유튜브도 조회수 좆박아가지고 진짜. 그래도 애들 월급은 야무지게 주고 있다 보니까 아 돈이 진짜 줄줄줄줄 샌다. 내가 참 잘 벌었었구나.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조금,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에, 제가 민심이 좀 너무 안 좋았었던 상태라서, 더 막 보여드린 게 없어서 좀 죄송한 느낌도 좀 있네요. 예. 아 진짜 그 척척이 아니고 사실은 아 씨발 작년 그냥 사건 있기 전 정도의 민심이었다면 그래도 뭐라도 해볼 텐데 저 스스로도 좀 솔직히 소심해지는 그런 계기도 좀 있었거든요. 예 뭐라고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진짜 팩트야. 유튜브 내에서 이 아까 나 연예인들이 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연예인들이 그 인플루언서 몇 년 깔짝 유명세 뭐 몇백만 조회수 찍고 뭐 구독자가 몇백만이고 솔직히 의미 없어. 어쨌건 미디어의 영향력이 워낙에 컸다 보니까 연예인 한 명 한 명의 그 인지도가 훨씬 더 세지. 그죠? 그 인정하시죠? 대한민국에 누구 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딱 넘어와가지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데, 아, 진짜 살기 힘들어졌다. 이게 좀 있어요. MCN 안 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죽을 맛이죠. 예. 최근에 이제 유튜브 동향을 좀 살피기 위해서 저희 채널도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성지합 창단이 그나마 올리면은 뭐 꾸역꾸역 올려가지고 막 10만, 15만, 13만, 뭐 잘 터지면 18만, 27만 뭐 이렇게 터지는데 그거 외에는 워낙에 조회수가 좆박았고 진짜로 와 나만 이런가 하고 뭐 여기저기 사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와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잘 되는 데는 좀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MCN에 들어가 있고 MCN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외적으로는 거진 다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 연예인들 혹은 래퍼들 막 이런 좀 셀럽들 이런 그 셀럽이라고 하긴 어쨌건 이제 그 연예인들이라고 봐야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유튜브 채널들이 알고리즘을 엄청 잘 쏴주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채널들은 조금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곽튜브님은 유튜브 하기 존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용진님은 유튜브? 그거 쉽던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내일 철구 나와요. 아니 노래 배틀 하는데 그 수장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NS님. 그치, 연예인분들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워낙에 알고리즘을 잘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공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추접스러운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컨텐츠로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개그맨분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가장 또 조회수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인동에 올려주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주는 거거든. 그런 게 유재석 씨도 이제 유튜브 하고 유재석 아저씨랑 강호동 아저씨랑 둘 다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근데 다 회사 끼고 하는 거지. 다 그 작가가 해주고 이렇게 뭐 촬영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누는 방식인데 그런 거지. 김종국 아저씨 유튜브는 미쳤지. 꾹TV. 근데 연예인들은 애초에 식비 좀 가능하십니까? 아유 우리 채원이 식비 보내줄게. 연예인들은 근데 애초에 버는 단위가 존나 개 넘산가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넘산가봐. 와 유튜브로 벌었던 돈들 싹 다 사회에 환원하더라. 기부하더라. 나 그거 보고 좀 놀랬다. 유튜브로 버는 돈은 그냥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버는 수익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 연금같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채널은 이제 내가 뭐 100만도 못 찍어본 병진지획기라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유튜브는 진짜 애기 키우듯이 해야 돼. 애기 갓난애기 나가고 이제 키우는 성장시키는 그거라고 봐야 돼. 계속 봐주고 뭐가 문제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잘 되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끔 냅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애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 근데 어쨌건 뭐 대단하더라. 그렇게 막 그
강민경 씨인가? 그분도 기부하고 이런 거 보니까 미쳤던데? 그 규모가? 1억 8천, 2억 돈 되는 막 그런 돈을 갖다 그냥 유튜브로 번 돈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거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그 마인드가 미쳤다. 그런 여유를 느껴보고 싶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워낙 저기 뭐 행사 하나만 뛰어도 막 몇 천만 원씩 받고 하는데 이미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유튜브 하기에는 연예인들이 짱이긴 해요. 예. 유튜브는 유튜브 파워는 연예인을 이길 수가 없어. 예. 어떻게 집 온도가 10도냐? 뭐 님 집이요? 좀 심하네. 10도는 좀 약간 좀 환경이 안 좋으면은 다이소 같은 데 가서라도 문풍지 막 이런 거 사갖고 갖다가 창틀에다 붙이세요. 예. 그런 데서 바람 실실 새서 들어오는 거 그 추위 집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진짜 추워 뒤집니다. 예. 집안이 10도면은 좀 빡세네요. 그지? 어우, 10도면은 진짜 노숙해야지. 근데 BJ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했던 게 내가 알기로는 로이조였던 것 같아. 로이조 이야기 들어보니까 패딩을 365일 입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추운 집에서 막 입김 나오는 집에서 막 롤하고 방송 계속 키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봤던 것 같아. 패딩 하나 걸치고 그 얘기 있지 않나? 뭐라고 쳐야 돼? 로이조 성공신화. 로이조는 좀 아니고 이 새끼야. 이건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학 불학 와 로이즈 편 나는 BJ이다. 나는 BJ이다 이거 진짜 기획 잘한 프로그램이었다. 그지 방송 애적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나옵니까? 자 백핑 찍어주고 나가서 와서 막아주고 많이 뛰어갑니다. 많이 뛰어갑니다. 마이 캐리. 그다음에 뭐 저기 시즈 공간도 좀 구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도 입양해서 집으로 좀 옮겨가야겠다 생각하다가 이 집을 부산에 옮기게 되면서 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죠. 정말 보기만 해도 숨차오르는 언덕길이다. 보시면은 이거 아버지께서 이거 농사를 아직까지 짓고 계세요. 예전 집에 고기랑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제 막 고추랑 뭐 선추 이런 거는 씹어가지고 민호를 보기 좋다 해가지고 가족도 챙기시고 그러거든요. 야 약간 까가지고 지금 수독하네요 지금. 또 문이 열려가지고 화분으로 또 막아놓고 이러면
이제 잡혔다. 지금은 여기 그냥 늦게 봤는데, 아우 반가운 저 그래도 아프리카 대상 최고의 종목 상사. 아, 저를 이렇게 만든 가장 또 그래서 제 달력도 이렇게 막 올려놓고 집에서 많이 챙겨주죠. 그러니까 이제 안방이고 여기 사이상 이제 제가 뭐 옷 같은 거 쓰고 나갈 때 쓰던 방인데 뭐 종이한테서 개판이에요 사실. 근데 뭐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저기서 이제 앞에 이제 가족들끼리 있고. 아, 제가 정말 저 화장실을 이 방송에서 보여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극혐이라고 할까봐 거의 이제 제 배변을 처리한 아주 그런 장소인데 눈부터 미친 짓이죠? 진짜 힘들게 네. 살았네. 이야, 보시면 리얼할 겁니다. 누가 이런 데서 이제 배변을 오실까 요즘 시대에. 정말로 벌레들이 함께 제가 살았다는 게 진짜거든요. 정말로 여름 되면 파리도 많고 저는 이제 벌레 같은 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워낙 벌레랑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뒤보면 이제 방이 있어요. 저부터 문이 그래서 특별히 한 거거든요. 원래 이쪽 문으로 막 두 번 열고 다녔는데 편하게 뚫어가지고 나를 방송 스튜디오로 꾸며서 이쪽 방이죠. 야, 이 방송 스튜디오야. 네. 나를 그래도 얼마나 많이 꾸몄냐면 방을 방도 간단히 설명하면 구름 벽지 이런 거 너무 추우니까 겨울 되면 이제 보일러가 안 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벽지 막아놓고 창문에 막 씌워놓고 여기 이제 컴퓨터를 놔두고 항상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했죠. 이쪽 벽들은 이제 곰팡이 쓸어가지고 위에 천장에 이제 비가 맨날 샜고 결국에 전기가 이제 안 들어와가지고 보면 옆방에서 콘센트로 콘센트 4개를 연결해서 옆방에서 전기를 끌어왔어요. 저기 앞쪽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해서 C방에서는 한 2년 가까이 방송을 했죠 사실. 근데 결국 비 새고 전기 안 들어오고 해서 이제 아예 못 쓰게 됐죠 지금 방. 야 진짜 처음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한 곳이 여기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거의 처음부터 사실 지금 서울 가기 전까지 여기서 거의 계속 방송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싸웠던 흔적이죠. 온 분기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프리카 초창기 때 이제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또 해주신 에어컨이고 참 열심히 하는 게 기대해요 보면은. 바로 이곳에서 아프리카 스타 BJ 로이조가 탄생했다. 이야, 바로 이곳에서 아프리카 스타 BJ 로이조가 탄생했다. 했잖아요. 벽지도 중간에 끊겨 있는 게 진짜 눈물 나네. 그니까 성공 신화다 성공 신화. 그러니까 저런 힘듦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 같이 볼 수도 있겠죠. 힘듦을 아는 사람과 힘듦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큰 차이가 있어. 가난을 연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찐 가난을 아는 사람들은 BJ 진짜 쉽게 생각 안 하지. 예. 그지? 예전에 형 고딩데 산대도 저런데 안 후 나는 집이 사라졌지. 나는 집이 사라졌지. 형은 뭐 어떤? 난 집이 사라졌어. 그 옛날 생각 나가지고 이제 뭐야 로드뷰로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살았던 집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 있잖아. 국도인데 옆에 갈대밭 있고 논밭 있어. 아스팔트 하나 딱 이렇게 길 지나가는 거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주유소 하나가 있어. SK 주유소. 근데 그 옆에 너무나도 뜬금없는 그런 집이 하나가 있는 거지. 문은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고 사자 대가리 있고 거기 사자 입 주둥아리에 이렇게 링 돼 있는 그런 철판으로 돼 있는 문 주먹으로 꽝 때리면 그 주먹 꽝 때린 그 것 딱 파이는 그 그 주먹 모양으로 파이는 그런 철판으로 딱 하나 막아져 있고 열고 쓱 들어가면 이제 길게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그런 집이 있었지. 거기 살았었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방송하다 생각나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집이 밀렸더라고. 사라졌어. 논됐어, 논.
그런 집이 있었지 예전에. 그러니까 난 다른 것보다도 로이조는 그래도 부모님이랑 뭐 사이도 좋고 이렇게 가정적이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좀 그런 집에서 살고 좀 가난을 겪어봤으면 뭐 어때. 근데 이제 족 같았던 게 이제 부모님이 존나게 싸우고 뭐 아빠 막 바람피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그 중간에서 와 집안도 그게 없었다 보니까 매우 힘들었지. 나의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이 그러면서 약간 좀 뒤틀려 버렸지 사람이. 그리고 다행인 게 존나 탈선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18살 때 진짜 그때 저 학교 관두고 1년 동안 그 방황했던 시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저 사람 새끼를 안 볼 거예요. 내가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가끔씩 내 과거에 약간 백종원 아저씨 리액션에 재밌네. 입만 털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야, 재밌네. 자기야, 근데 방송은 야, 18살 때 재밌었네. 약간 내 스스로 내 과거 생각하면은 거의 18년 전 생각하면은 야, 재밌었네. 재밌네요. 예. 네. 어우, 재밌네요. 본드 말았다고. 아니 아니에요. 아무튼 예, 넘어갑시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때 그렇게 힘듦을 알고 저게 했으면은 어찌됐건 이제 사람이 참 초심찮기가 힘듭니다. 서는 곳에 따라 이렇게 풍경이 달라 보이고 그런 법이라서 좀 살다 보면은 자꾸 그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이제부터는 사고 안 치려고 하면은 또 이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과거에 내가 싸질러 놓은 나의 그 잘못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갱생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집이에요. 크로마키 뺐어요 지금. 와,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갖고 빼놨습니다. 나도 코트처럼 방송으로 성공해야지 하는데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엔터 회사에서도 여자애들 좀 이쁜 여자애들 여캠 데뷔시켜갖고 막 등쳐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알바몬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 엔터 회사들이 공고를 올려요. 예. 고수익 BJ 알바 뭐 데뷔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쓰는데 거기 전화오는 대부분은 이제 뚱경잡이의 게임돌이 그냥 롤충 새끼들 전화해가지고 아유 저 방송 지원해준다는 얘기 듣고 지금 전화드렸는데요. 아 예 안 받습니다. 예 마감됐어요. 아 이 씨발 롤충 새끼들. 아니 씨발 롤 할 줄 모르냐고. 나도 골드야. 어이 씨발 게임돌이 새끼들 자꾸 전화해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지랄이야. 이런 거지. 예.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절대 비빌라고 들면 안 되죠. 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코트 지금도 사람 새끼 아니다. 인정? 인정. 저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의 사람 새끼 아닌 것 같냐 모르겠어요. 자꾸 만나는 이제 여자친구를 좀 이렇게 좀 저기 잘 만나고 스윗하게 달다구리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시비 걸고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어떻게든지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연출 한번 해보려고 지랄병 떨고 막 그런 바람에 아주 비호감으로 찍혀버렸어요. 네. 모르게 사람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좀 그런 게 좀 있죠. 코트야 너는 집에 소리 지는데 왜 신고가 없는 거야? 세상의 절반은 코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희 아파트 사는 아파트 이웃 주민분들이 전부 다 코빡이 코순이에요. 엘베 탈 때마다 사인해주고 저기 뭐야 사진 찍어주고 아주 죽겄습니다. 예, 이사 가려고요 내년에. 아 용느 빼고 다 코빡이 코순이에요.
욕는 제 안티 팬이고요. 예. 네. 아, 웃기게 야방하면 꼭 콧박이, 혹시 코트님 아니냐고 하는 거 많죠. 그게 방송 오래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요. 사진 찍어주고, 아 감사합니다. 한데 항상 하는 말이, 아, 옛날에 방송 많이 봤는데. 옛날에 된장찌개 좋아해 부르는 거 봤는데. 옛날에 약발방 하는 거 봤는데. 옛날에 전기랑 뭐 하는 거 봤는데. 옛날에 뭐 승량이랑 방송하는 거 봤었는데. 옛날에 뭐 게임톡 시절, 뭐 옛날 시절. 그러니까 2012년에서 15, 16년 그 옛날에 뭐 카트라이더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약간 이런 얘기. 그렇지. 과거형이라서. 예. 네. 과거형이라서. 좀 아쉽죠. 과거의 팬도르. 맞아. 과거의 팬도르야, 씨발. 맞지, 그게. 지금 보는 게 부끄럽긴 뭘 부끄러워. 예. 뭐가 부끄러워? 자랑스럽지. 로봉순 합방 때 봤었는데. 그 유튜브 시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예. 하도 합방하라고 지랄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진호랜 버핏 형이랑 막 로봉순이랑 이런 애들 데리고 저기 했었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한두 번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무튼 뭐 방송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쨌건 유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팬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 그런 의미에서 내수용 개그 좀 그만 칩시다. 예, 내수용 개그라 함은 우리 방에서만 유행하는 그런 밈 있잖아. 어? 야, 이 나음당한 새끼야. 야, 이 성욕 부산물 같은 새끼야. 어? 뭐 흑인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예, 우리끼리만 아는 것 좀 그만해요. 어, 뭐 들박이라든지. 예. 니가 제일 많이 할. 나는 안 해요. 책상에 배 좀 대지 좀 마라. 캠 흔들려서 어지럽다.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 자꾸 이 자세가 이게 편해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 시대 씨바라? 그런 내수용 개그를 우리가 좀 지향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예, 좀 이제 좀 신선한 그런 시청자분들이 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좀 아프리카에 새로운 신규 유입 유저가 있을까? 그러니까 있다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가입 양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 아, 어쨌건 아프리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아프리카는 한번 깔아놓잖아.
그러면은 그냥 심심할 때 들어가서 누구 방송 하나 그냥 썸네일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돼. 그러다가 그 방송에 유입돼가지고 어? 이 재밌네? 해가지고 이렇게 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어플을 까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게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그런데 까는 그 과정이 이제 깔게끔 되는 어떤 그런 그 저 계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예. 팬카이 감사합니다. 그치. 까는 게 힘들지. 근데 웃긴 건 또 뭔지 알아? 그 어플을 지우잖아? 그러면 정말 다시 깔기가 힘들어. 어플을 지워. 아, 이거 봐서 뭐해. 아니야, 이거 왠지 지우면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그냥 딱 과감하게 지운다? 그러면은 생각날 것 같은데 했다가도 나중에 진짜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게 돼. 그러면은 진짜 아프리카랑 이제 앞으로 연이 안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떠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어플을 지운다라는 게. 딱 지우고 났는데 별로 생각 안 나네. 나한테 별로 큰 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고. 절대 지우면 안 되는 앱은 사실 유튜브지. 폰 바꾸고 잘 안 깔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옆 동네나 이 동네나 옆 동네는 이제 서비스에 관한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지만 아프리카 뭐 근데 월드컵도 저 중계하는 것도 했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몰이를 했지. 시청자 몰이를. 아프리카의 10대가 멸종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할게. 딱 말할게. 나 이 10대 새끼들의 개그 코드, 웃음 코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너무 10대 입장에서 와, 저 씨발 늙은이 새끼가 말하는 거 봐라. 젊은 그 감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저 늙은 추한 BJ 좀 보소. 우리 흐름이라는 게 있고 밈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어쨌건 10대 그게 돈이 됩니까? 돈 되죠. 돈 되죠. 틱톡 보세요. 돈 되죠. 10대들의 전유물하면 사실 뭐 인스타도 있겠지만 틱톡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트위치 망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대형 스트리머들은 안 움직이던데 이거 뭐노? 그 대형 스트리머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지. 트위치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흐름 기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재미없어. 드립들 뿐이라 지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불만이 하나의 염원이 되어가지고 그 닿게 되면은 뭔가 트위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전처럼 뭐 FHD 그리고 뭐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들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들이 다 읽어놓은 그 거기에 들어와서 방송 시작하는 게 쉽진 않겠지. 트위치 스트리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다 몸집들이 커졌어. 한 명 한 명에게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을 호가해.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으니까. 그럼 봐봐. 그들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프리카에 딱 넘어와. 아프리카에서 뭐 계약 조건 해가지고 그들에게 막 뭐 돈을 주고 뭐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너 비즈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데려올 때 막 계약 거대 계약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막 데려와가지고 우리 플랫폼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면은 하겠지만 아프리카는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돈 주고 데려오는 거. 아, 그거 좀 지지 마라.
어, 왔나? 근데 그랬던 적이 있었나? 아까 그 SKT T1 거기랑은 계약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송하시잖아. 아프리카에서 T1 방송 막 큐 돌리고 하는 거. 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일반 그 스트리머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 그 사실 아프리카 입장에서 이제 모시고 데려오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진짜 그런 뭐 만약 우리 플랫, 아 이거 왜 그러냐. 어, 서유리 씨가 그런 경우 아니냐고? 아 진짜? 그냥 잊어가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막 뭐 우리 플랫폼에서 1년에 1억 정도 뭐 드리겠습니다, 뭐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약 조건을 걸고 데려오는 사례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데려오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수많은 BJ들은 뿔나지.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읽어놓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어, 이렇게 뭐 대형 스트리머 한 명 데려온다 그래서, 어, 나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비를 그렇게 해서 하냐고,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없게 뿔나지. 기존에 있던 BJ들이 뿔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다른 플랫폼 이적 제의 조건이 있었는데 안 했지. 어, 뭐 한 달 방송하면은 뭐 3천만 원을 주겠대.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채우고 나서 후불제로 주겠대. 족가세요. 어, 안 했지. 미쳤냐 내가. 아, 안 하지.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시간을, 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 있어. 어, 그거를 좀 해달라고. 뭐 일주일에 뭐 세 번 이상, 세 시간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괜찮은 수익이기는 한데, 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플렉스인가 거기는 이제 김이브 누나가 코트야 너 아프리카 TV 계속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번 빌드업 굴려보려고 한마디 걸었는데 그냥 대번에 씹었지. 아 누나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누나는 내 걱정을 해갖고 한 얘기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버리고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플랫폼 갖고 방송을 어떻게 하겠어. 아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니까 뒤에서 이제 저 커미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안 하지. 그 뭐 그걸 왜 하냐 그걸. 돈 빌려달라고 했지. 했는데 안 빌려줬지. 못 빌려주는 상황이었고. 어, 아 세금 존나 많이 낸다니까. 아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갖고, 아니 뭔 성실 납세자상? 어, 아 이게 성실 납세자로 구분이 됐어 나는. 약간 내년에 내가 아까 이 올해 번 돈이 그래, 적으면 그 어, 내가 올해 번 돈이 작년에 거의 적으면 나 오히려 이제 몇 천만 원 환급이 나와. 그래서 지금 못 벌고 있는 거야. 뻥이고. 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 환급이. 동감다는 사람은 꼬박꼬박 주냐고? 어, 주고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깜빵 안 가려고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주고 있고, 이제 빚 얼마나 지금 적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긴 한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때 내가 계좌를 떨었던 날 기억나요? 11월 1일이었나? 그때 10월 말이었나? 어, 아미소 끝나고 나서, 맞다, 10월 말이었어. 아미소 끝나고 나서 골빈벨. 어, 아니구나, 아미소 아니구나. 골빈벨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있어갖고, 아씨 안 되겠다. 어, 내가 이제 당신 고소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싹 다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2억 몇천이었지? 2억 6,800? 2억 4,800. 2억 4,800이었어? 아니었어 그때? 2억 7,800. 2억 7,800이었어. 네. 2억 7,800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2억 1,300? 2억 1,050. 2억 1,050까지 줄였어. 계속 갚고 있어 지금. 그게 돌려막는 거건 뭐건 어쨌건 이제 2억까지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어, 그 사람도 대단해. 한편으로는 빵 가기 싫어서 이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갚는 거잖아 나한테. 갈게요. 어, 갈 거야? 네. 밥 안 먹냐? 밥 먹었어요. 아 맞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거라 얼굴. 어, 고생했어. 그랬었어. 그래서 여튼 내년 11월까지 이제 계속 주마다, 어, 매주 500씩 해서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는 거지. 어, 그렇게 해야지 뭐. 어, 유튜브 환율 생각하면 진짜 내가 미친다. 보살훈 괜찮아. 하나의 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원, 그냥 원금이나 갚아라 이런 거지. 찍소리 못하지. 자, 뭐 누구 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칭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튼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 갚는 순간까지는 내가 공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얼굴이랑 그때 다 찍어갖고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다 해놨어. 약속 어기거나 그러면 이제 영상 공개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겠다. 다 영상까지 해가지고 다 받았으니까. 뭐하노? 주먹밥 만들어서 가게 편하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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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제 상황은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멘탈 나가는 거 있어서. 어, 나는 솔직히 좀 멘탈이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생각해보면. 노래자랑 시간이 내일, 아, 내일 노래자랑이, 내일 노래 배틀이죠. 예, 순이그룹 vs 조겐터 노래 배틀은 내일 저녁이에요. 내일 저녁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저는 그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오랜만에 순이 얼굴도 보고 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팀 잘 이끌어서, 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 최선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또 애들 잘 저기 이끌어서 지도해서, 예, 좀 잘 해볼게요. 예, 철구도 마찬가지고. 예, 응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습에 많이 뭐 좀, 어, 좀 휘청거리고 삐그덕거렸던 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막 조롱당하는 거는 저도 원치 않고요. 예. 아, 남순이 사석에서 볼 일도 없었고, 사실 뭐 남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BJ들한테도 연락은 왔었는데,
뭐 솔직히 막 술 먹으러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술 먹고 술잔 기울이고 할 그럴 멘탈이 전혀 아니었어요. 물론 연락해준 모든 BJ들에게 다 고마웠다. 예, 뭐 그런 거지. 남순이도 연락 왔었어요. 예, 통화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사람 만나고 다니고 하는 거는 정말 배럽는 짓이야. 배럽다는 얘기 알아요? 야, 니 진짜 배럽네. 어? 배리 없다. 배리 없냐? 이런 얘기 알죠? 뭔 말인지. 그런 거지. 어. 벨도 없단 얘기.